선생님, 일단 이제 점사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방송에 나오셨는데, 지금, 설레요. 예, 네, 점사 보고 가신 분들이 다들 만족을 하고 잘 봤다고 하면서 명함들을 가지고 갔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영상을 살짝 봤는데, 네. 네, 생각보다 너무 잘 보셔갖고, 네, 소문 듣기로는 되게 제가 선생님이 이제 오래된 걸로 또 알고, 네. 점을 좀잘 보신다고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문보다 더잘 보시는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사람들을 뭐 그렇게 예. 기망하면서 오진 않았습니다. 이 세월 오면서. 그리고 점을 볼 때는 궁금한 게 있어서 왔고, 또 뭔가 미래 지향적인 것에 기대를 걸고 오는데, 네네. 뭐 이상한 소리, 과거 이야기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과거 얘기도 합니다. 너는 이때는 이랬었고, 저 때는 저랬었다라고. 그렇지만 미래 지향적인, 좀더 발전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점을 봐요, 저는요. 불필요하고 현실에 부적합한 이야기는 될수 있으면 안 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고요. 아, 제가 잠깐 끊었는데, 네. 구독자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 이제 질문도 보내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겠죠. 뭐, 많은 분이 계시니까. 예, 요즘에 이제 총선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주라든지, 운이 어떤지, 좀 이런 것도 저는 문재인 물어보더라고요. 대통령의 사주는 모릅니다. 네. 모르지만 제가 보는 네. 이제 TV상이나 네. 기타 등등 보여지잖아요. 저희가 네네. 연예인 못지않게 우리 나라님을 얼굴을 뵀는데 그분의 상으로는 탄핵 당할 그런 관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구설과 시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시점에 앉으셨고요. 또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정말 역사상 탄핵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왕을 유배를 보내고 그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옛날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죠. 탄핵이 됐고 또그 자리에 앉으셨으니 그 구설과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네네. 감안을 해야 되고 그 자리는 뭐 엄중한 자리니까 또 감당할 건 감당하고 베풀 건 베풀어야 되는데 국고는 비었고 창고는 비었고 거느려야 되고 할 일은 많을 때 어떤 것을 생산적인 일을 나가기에는 또 세계적으로도 받쳐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받쳐주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시비를 거는 나라가 많네요. 트럼프 같은 양반도 괜히 또 시비를 걸고 또뭐 중국은 중국대로 이게 뭐 사드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랬고 또 가까운 이웃 일본은 영원한 적인지 저렇게 피곤쌀쓰럽게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를 좀 활성화를 시키는데 문제가 있었지만 탄핵은 안 당합니다. 아, 저는 그럼 운은 좀 그렇게 어떠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 네, 운세는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지만 네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처를 잘 하실 거고요. 네. 또 지금 마무리도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내국인도 다 막으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봐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내 국민이에요. 그런데 외국에다 놔두고 불안에 떨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일단 데리고 들어와서 딴 곳에 이제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탄핵은 저쪽에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자기네가 탄핵을 당했는데, 네네. 뭐 똑같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탄핵은 절대 안 당하고요. 마무리 잘 하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운세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요. 내년에는 건강만 주의하면은 마무리 잘 하시고, 상승운인가요, 혹시? 네, 운세는 좀 낫습니다. 우리말로 삼재의 환란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이분께서 잘 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총선도 절대 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나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럼 내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하고 내가 커피를 마셨겠어요? 정치하는 사람하고 내가 데이트를 하고 밥을 먹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봤을 때 선생님 공수로. 네. 민주당. 난 민주당을 뭐 그런다고 한국당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쵸, 민주당을 그쵸. 좋아하지도 않고 왜? 나는 잘하는 사람 공수대로. 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맞춰진 지역구를 잘하는 사람 편이지 네. 어느 당도 아니야 나는.
무당. 나는 지금 무당이라고 말씀드려. 내가 직업도 무당, 정파로 따져도 무당입니다. 알겠습니다. 네.